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에서 서양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보입니다. 먼저 저희 역사문화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문화학과는 기존에 있었던 역사문화학부, 즉 사학 전공과 고고미술사 전공으로 나뉘어 있던 역사문화학부를 하나의 과로 통합하면서 탄생한 학과입니다. 저희 역사문화학과에서는 역사학의 이론 체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그리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문화학과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그리고 미술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들과 함께 통합학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를 포함한 학예사 전문 과정뿐만 아니라 기록 연구사 준비를 위한 기초 교육 과정도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록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기록학 과정에 진학을 해서 학위를 받아야 하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학부 때부터 이 기록 연구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또는 기록관 등과 연계를 하여 현장 실습을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여러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많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해당 진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런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체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지역 답사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 답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기존에는 대만이나 중국과 같이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로 현장 답사를 실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식 교육과정 외에도 비교과 활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료 강독을 통해서 한문 또는 영어 해석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졸업생들의 특강을 통해서 학업 또는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예사 또는 기록관리사 등으로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의 특강을 통해서 역사와 관련된 진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준비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임용고사에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여러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학예사 자격시험 준비반도 별도로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학예사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졸업하고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후에 여러 실무 경력을 쌓게 되고, 그러면 이제 3급, 2급, 1급 학예사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 박물관과 연계하여 전시 기획을 실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물관과 연계하여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직접 여러 전시를 기획해보고, 전시를 운영해보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는 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사 업무를 직접 실습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를 하여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 각자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여 서로 다시 토론을 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연극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학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준학예사 자격증 준학예사 자격증 준비반을 통해서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기록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물 관리사와 같은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서 또 기록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더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와 같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직종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문화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곳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는 이제 박물관 학예사가 있을 것이고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민속박물관, 또 대학박물관 또는 다양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등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전공을 잘 살린다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가 각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 담당부서 그리고 문화재 감정관실이나 문화재청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학 전공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을 한다면 국가기록원이라든가 각 공공기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를 포함을 하는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민간공기업 또는 각 연구소나 또는 각 대학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진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또는 문화역사 관련 연구소에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상위 학위를 취득을 해야 하지만 계속 또 자기 어떤 실력을 개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가 또는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각 전문 분야의 연구소, 역사 관련된 각 전문 분야 연구소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발굴기관이나 문화재 활용기관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 발굴기관이라든가 고고학 연구기관 등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건설 현장에서 사전에 고고학적인 자료가 발굴이 된다면 먼저 고고학 발굴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언론사라든가 출판사에서 문화 담당을 하는 담당자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문화 관련 기업체에도 진출을 해서 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사학, 역사학 연구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역사문화학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사실 역사문화학과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평등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등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그런 상황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유명한 잣대는 바로 어떤 피부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인간의 종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고 만약 인간의 종류가 있다면 누가 구분을 했는지 또는 그런 정말 구분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을 구별하는 사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황인, 백인과 같이 피부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18세기 카리브해에 있는 생도맹그라든가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같은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흑인 선조 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물라토라든가 까르테룸이라든가 메티스, 마물루크, 까르테룬네, 쌍멜레 같은 흑인 선조 피가 나한테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 피가 얼마나 섞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단순히 부모로부터
절반씩 엄마한테서 절반, 아빠한테서 절반씩 유전자를 받는다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피해 비율을 계산을 한 겁니다. 또는 가깝게는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나치즘이 벌인 일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영원한 유태인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게르만족과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은 열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한 유태인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고 또 그 뒤에서 이 여성과 아이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태인들이 자신들이 묻힐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을 피부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또는 그 혈통에 따라서 자꾸 구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인종을 분류를 해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유색인이라든가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럽계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다른 사람들을 유색인이라고 불렀고 그런 유색인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인의 피를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유색인의 피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1996년에 이제 한 원주민 출신 여성이 쓴 Follow the Rabbit Proof Fence, 토끼 울타리를 따라가라 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국내에도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몰리 그리고 그레이시 그리고 데이지라는 원주민 혈통을 가진 세 소녀입니다. 몰리 그레이시는 혼혈, 즉 영화 속에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프카스트라고 하는 혼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원주민 혈통이죠. 그 영화 속의 표현을 따르자면 순수한 원주민 혈통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빌이라고 하는 원주민 보호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계 주민이고 원주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빌이라는 사람이 원주민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것을 먹을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네빌의 말에 따르자면 백인화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즉 원주민 아동은 시급히 백인에게 보내서 백인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이 원주민 아동들은 특히 이 원주민 아동들은 다른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주민의 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원주민 아동들은 다른 백인에게 보내서 백인의 피를 일부 가진 그런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원주민의 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아동들을 한 수용소에 모아놓고 백인화 교육을 시킵니다. 강제로 부모와 떨어뜨려 놓고 원주민 문화를 잊게 만들고 백인의 문화를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소에 모인 원주민 아동들을 피부색이나 그리고 외모에 따라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밝은 피부를 가졌다 싶으면 바로 백인 가정이나 농장에 보내게 되죠. 실제로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네빌이 이 원주민 출신의 세 사람의 사진을 띄워놓고 원주민 그리고 이제 백인의 피를 절반을 받은 이제 혼혈 아동 그리고 또 그 혼혈 아동과 백인이 결혼해서 낳은 또 조금 더 섞인 그런 백인의 피가 더 많이 섞인 아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형적으로 외모상으로 이 원주민의 성격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빌과 같은 유럽계 백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원주민들은 아이와 같고
그런 아이와 같은 원주민들을 백인의 피로 정화해서 그리고 백인의 문화를 가르쳐서 개몽된 어른으로 성장시킬 임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은 문명의 혜택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원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또 백인화를 통해서 나중에 백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백인 우월주의로 무장하고 원주민 보호 정책을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미지는 1789년 8월 26일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그만큼 혁명의 시대, 즉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대에 많은 서양인들은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실제로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제1조를 보면 인간은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구별의 기초는 오직 공통의 유용성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고 당시 프랑스 식민지라고 한다면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93년 8월 29일이 돼서야 프랑스 해외 식민지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793년 6월 23일에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개정이 되는데 이때 노예제 폐지가 명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는 것은 1794년 2월의 일입니다. 그럼 1792년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는 사람, 또는 1년에 3일치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 1년에 10일치 임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1년에 40일치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평등했을까요? 아닙니다. 1년에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은 투표권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1년에 3일치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은 능동시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년에 10일치 임금을 낼 수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1년에 40일치 임금을 또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어야지 더 상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코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인 아이티, 당시에는 생도맹그라고 불렸던 현재 아이티인데 이 프랑스 식민지인 아이티에서 자유유색인이라고 불린 흑인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흑인들은 또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요? 또는 노예들은 또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부류는 모두 평등했을까요? 먼저 자유유색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유색인은 이 서양 백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눈 분류법입니다. 이 유색인들 가운데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자유유색인입니다. 과거 아이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줄리앙 해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도 유색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흑인 노예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백인의 혈통을 일부 물려받았고 그래서 충분한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인의 혈통을 실제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백인들하고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프랑스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하고는 본인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줄리앙 레몽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농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결국 이 줄리앙 레몽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유유색인과 흑인을 엄격히 구별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유유색인들은 백인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한테 적용되는 평등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대서양 건너서 한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미지는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1776년에 발표가 됐죠. 이 독립선언문 전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했을까요?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할 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2021년 10월 18일 뉴욕시장은 뉴욕시청에 있는 제퍼슨 동상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토머스 제퍼슨이 본인 스스로 노예 600명 이상을 거느렸던 농장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 사이에서 사생아가 태어난 점도 증명이 됐죠. 그래서 뉴욕시장은 토머스 제퍼슨이 뉴욕시청에 동상으로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동상을 없앤 것입니다. 실제로 18세기에는 이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사회에서 노예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8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 초까지도 계속해서 노예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들은 과거 16세기부터 시작이 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예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다른 아시아 쪽에서도 노예들이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까지도 계속 노예 무역은 이어졌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러는 사이에 1794년 2월 4일에 흑인 노예제를 철폐합니다. 그래서 피부색에 따른 구별 없이 모두 프랑스 시민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누릴 것임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노예제를 회복을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 그리고 이 카리브해에 있는 식민지, 남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를 연결을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노예제를 회복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1802년인데 이 법을 통해서 흑인 노예 무역 그리고 노예 수입 그리고 노예제를 모두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IT, 즉 생도맹그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루이지아나라고 불리는 이 미국 중부에 있는 식민지를 미국에 팔아버리면서 프랑스의 어떤 제국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기는 합니다. 이후에 미국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 많은 흑인 노예들이 유입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동남부 쪽, 특히나 목화를 많이 재배하는 미국 동남부 쪽에서는 흑인 노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이 그래프, 원형으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1790년에서 1860년으로 갈수록 미국 동남부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서 노예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이렇게 노예들이 엄청 늘어나기도 하고 또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무역을 즉각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노예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는 노예를 많이 동원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보다 오히려 공장제 공업과 같은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노예를 거느리는 것이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노예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이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노예가 매우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19세기의 노예무역 노예제는 계속 이제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부활시켰지만 1848년에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고 영국에서는 1833년에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미국은 상당히 늦은 편인데 1865년 남북전쟁의 결과로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브라질은 훨씬 더 늦게 되는데 1888년에 폐지가 됩니다. 네덜란드도 1862년에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제들이 조금씩 폐지가 되게 됩니다. 또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19세기 동안에 노예제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 미국 수정헌법 13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의 영토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그런 노예 또는 종속 상태가 있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이런 점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또 그 전에 노예무역이 폐지가 됐지만 사실 인간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은 가장 늦게까지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짐크로 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흑인을 백인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이 갈수 있는 곳, 또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백인들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불리하지만 평등하다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짐크로 분리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 과연 모든 인간이 평등한가? 이렇게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는 그런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한테는 선거권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들이 없었죠. 또는 19세기에 계속 이어졌던 제국주의적인 확장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나 피지배자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는 인종차별 역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이제 참정권을 둘러싼 문제가 터졌고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참정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등 문제는 현대사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평등을 위한 투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갑질 또는 공정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완전한 평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들은 평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지금도 그 평등을 위해서 계속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등과 관련한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문화학과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